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대신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 크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이제 외치는 이 소리가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또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한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하고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저 광장 바깥쪽을 향해서 좌우로 뒤쪽으로 향해서 또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둘 타면 여러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복음 파트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PPT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써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 방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크게 외칠 때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처럼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수족이 동여져 있고 그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좀 청소년들 관심 있어서 보다가 거기에 빌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빌거. 이게 뭔가 그랬더니 빌라 거지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빌라 사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쳐 준 거겠죠. 신촌에 있는 대학생,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신촌에 있는 경영학과 다니려면 공부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4학년 2학기인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교대를 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헤리티지 찬양할 때 뒤에 코러스에 있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불치병이 걸려서 다리가 점점 근육이 퇴화되는데 헐쩍헐쩍 뛰면서 예배드리고요. 다른 친구는 동성애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오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복음은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암이라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픈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갈까요? 왜 묶여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에게 뱀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3장 22절을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신천지 아닙니다. 좀 들어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긴 됐는데 마귀는 항상 진실과 거짓을 섞어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을 알까요? 선악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있어야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기준도 완전하고 그래서 그의 판단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도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선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선인 거예요.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그분이 기분이 나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냐면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제가 얼굴이 까매야 해요. 대답 뭐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까맣다 그럴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얗다 그럴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면 제 얼굴이 백옥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이 들어요. 까맣다, 하얗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린 우리 자신의 그냥 판단이 들어버려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마다 성경 가르쳐줘요. 장학금도 줬고요, 격려하고 밥도 사줘요. 늘 힘내라 그래요. 좋은 목사님이요, 나쁜 목사님이요? 신천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으로 그냥 판단이 돼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판단되는 걸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라, 저것은 그런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똑같은 사건 다른 해석이 일어나죠. 거기서 작은 다툼이 일어나요. 저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이쪽에선 아니야,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둘이 싸움이 붙죠. 그게 국가가 되면 전쟁이 되고요. 죄는 우리의 내면에 갈등을 주고 그리고 또 관계를 갈등을 줘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도 필요 없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의 국가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개인적인 판단대로 그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은 꼬이고 꼬이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죠. 또 이 원죄 때문에 감정도 상해요. 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해요. 나한테 좋은 뜻으로 줬는데 난 상하는 거죠. 의지도 약해져요. 안 될 것 같고 어떤 건 될 것 같고 다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점을 주셨는데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나고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뭘 원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갖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 예수로 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서가 자로 묶인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예수가 말할 겁니다. 풀어놔와 바르게 하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 왕국교에 묶여있는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풀어지게 될 것을